대부분 다 더블로 시작했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역대 대학급 공모주에 상장하고 나서 약한 1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봤는데, 일진하이솔루스가 드디어 9월 1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과연 일진하이솔루스는 상장 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소 관련 주식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그래프는 상장된 수소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제가 지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3개월간 수소 관련 주식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 수소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긴축 우려, 델타 변이, 테이퍼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주가 조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느냐? 수소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10대 그룹 오너, CEO들이 수소 드림팀에 대해서 내달 출범을 한다.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가 9월에 이 수소와 관련해서 미래 비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라고 기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수소 관련 주식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일진하이솔루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진하이솔루스와 공모 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모 지표 종합 점수가 나와 있죠. 이 점수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냐? 수예측 비율, 유통 가능 비율,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각각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각각의 지표를 가지고 상장 후 주가 흐름과 상관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그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더 두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 지표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87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태껏 가장 높았던 기업이 ADN 코리아로 92점입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는 한 상위 한7%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비슷한 그런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살펴보면 대부분 다 더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기업 정도가 따상을 기록을 했죠. 물론 쿠콘이라든지 샘CNS라든지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일진하이솔루스가 생각 외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일진하이솔루스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더블을 기록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 급등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으냐? 2020년 이후에 따상을 기록한 업체들의 상한가 시점입니다. 총 22개의 기업이 따상을 기록을 했고요. LET부터 가장 최근에 상장한 브레인즈 컴퍼니까지 총 23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상을 기록한 시점을 살펴보면 시작할 때부터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36%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9시 30분 이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41%에 달합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10시 이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14%, 10시 이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9%에 불과합니다. 9시 30분 이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진하이솔루스가 시초가를 더블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9시 30분 이전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 원티드 랩이나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 이전에 상한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풀렸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상한가로 마감한, 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에는 성공을 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한, 자, 그런 기업들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부터 아주스틸까지 총 23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을 한번 살펴보니까 9시 10분 이전이 65%에 달했어요. 그리고 9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때가 1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10시 이전까지가 4%, 10시 이후가 18%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더블을 기록했지만 상한가에 실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9시 3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의 비율이 80%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더블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상한가를 기록을 하든 아니면 하지 못하든 간에 일단 9시 30분 이전이 최고가일 확률이 높다.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잘 버티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을 기록했는데 상한가에 실패한 업체들 시가상승률과 종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칠한 기업 있죠. 엠브레인부터 아주스테까지 총 7개 기업인데 이 7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종가상승률이 시가상승률보다 더 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진하이솔루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자,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그 부분을 성장성이 높은 역대 대업국 공모주 사례를 참조하면서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15일간 주가가 한 40% 가까이 올랐어요. 공모가 대비.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여기에 편입되는 이벤트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15일 이후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그 뒤로부터는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 물량 해제가 되고 3개월 물량이 연달아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점차 오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의무 보유 확약 6개월 물량이 해제된 이후부터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하이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상장하자마자 이거 뭐 따상을 기록하는가 했더니 그 뒤로부터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을 해서 거의 한 14만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점을 전후로 15일,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나 싶더니 다시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기 시작합니다.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기록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내렸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역시나 주가가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3개월 물량 해제된 이후에 백신 관련 모멘텀이 생기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SKIE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가 된 이후에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상장하자마자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었고 7월달부터 SK그룹이 친환경 관련된 비전을 발표하면서 SKIE 테크놀로지가 수혜주로 지목이 되자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역대 대학급 공모주에 상장하고 나서 약 한 1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봤는데 초반에는 이 성장성 때문에 뭐 따상을 기록한다든지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15일, 1개월, 3개월 이러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다지 주가가 좋지 못해요. 하지만 한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는 다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바로 SK바이오팜인데요. SK바이오팜이 정말 역대 기네스에 올랐죠. 따상상상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나머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15일, 1개월 순서로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3개월 물량까지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쭉 반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대했던 뇌전증 치료제 매출 성장이 더딘 것으로 밝혀지자 이렇게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소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최근 일주일과 상당히 좋습니다. 수소 관련 주식들이 증시에서 많이 올랐어요.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일진하이솔루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대부분 상장하고 나서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쿠콘이라든지 샘CNS이라든지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블에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상승률을 보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만약에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하고 나서 예상보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별로 못 올라요. 그렇다면 좀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상장하고 나서 뭐 더블을 기록을 했다. 라고 한다면 9시 30분 이전이 중요합니다.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9시 30분 이전에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9시 30분 이전이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일진 하이솔루스를 접근한다 라고 한다면 역대 성장성이 높은 대역급 공모주들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살펴봤더니 일단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가 그 뒤로부터는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15일, 1개월,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개월 물량까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업황을 고려를 해서 주가가 제가치를 찾아갑니다. 물론 다 오른 것은 아니에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 성장률이 더디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대부분 해제된 시점에 과연 일진 하이솔루스의 펀더멘탈이 어떤지, 수소 관련돼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정부 정책은 어떤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쪼록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한 이후에 양호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다들 매매 잘 하시고요.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